제 여동생이랑 저랑은 동생이랑 대화하면 비속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동생이 이런 표정으로 찍어놓으면 이상하게 평소에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걔 카톡 사진 바꾸는 거 보고 야 지랄하지 말고 프사 바꿔. 아 나도 모르게 그냥 1년 만에 대화를 하는데 야 프사 바꿔라. 열받는다 카톡 넘길 때마다. 아니 카톡보다 갑자기 확 열이 받는 거야 이렇게. 아, 열받게 하지 마너 제발. 이러면은 동생이 답장으로 에휴 또 발광하고 이 인간 또 몇 달 만에 연락하고 또 발광하네. 어 그런 식으로 밖에 대화가 안 나오던데 그게 가족이 아닐까요? 우리 아빠도 그래. 우리 아빠도 나 오랜만에 만나면은 야 방송에서 게임을 막 18시간 하는 놈이 어딨냐? 그러고 눈은 부럽다. 잔소리를 하지만 야 미친 어 너무 부러운데 이 녀석. 내일 모레 34살인 것 치고는 정정한 거 아닐까요? 18시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는 능력이면 정정하죠. 그러고 보니 34살이네? 열받네? 뭐지 나 여태까지 왜 20대 후반처럼 생각을 했지? 아 잠깐만 여태까지 얘기한 게 한 27, 28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그러고 보니 너 34살이잖아. 벌써?